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저희 어떤 주제로 좋은 공부를 해볼까요? 아, 그 오늘은 좀 리튬 얘기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아,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조금 하고 있고 뭐 저희 인턴 직원이랑 같이 좀 보고 있는 분야라서 제가 지금까지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좀 공유하고 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취지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작년부터 했었고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리튬 가격을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동호범 똑같은 얘기를 또 해버렸네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예, 후딱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예,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리튬을 생산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리튬을 생산하는 방법 전혀 모르죠. 네, 예. 어렵죠. 예. 일반적으로 뭐 리튬도 뭐 광물이니까 뭐 광산 같은 데서 캐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장에 넣고 예. 광산 같은 데서 마이닝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염전에서 소금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전에서 소금 뽑아내는 예. 방법. 염호에서 이제 바닷물에서 예. 리튬을 이제 뽑아내는 아. 시약을 넣고 예. 이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뽑아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딱 보시더라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광물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리튬으로 이게 컨버전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그레이드 리튬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배터리에 쓰일 수 있는 리튬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이거죠. 광산에서 뽑는 리튬 그리고 이거 거의 소금 같잖아요. 예, 아 그러네요, 진짜. 예, 염수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염호에서 이제 리튬을 뽑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나오는 리튬의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예, 굳이 이렇게 좀 그 종류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 리튬들의 활용처가 조금 다르거든요. 뭐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화면 광산에서 뽑아내는 방식에서 나오는 리튬은 여기 보시면은 수산화 리튬, 물론 이 스포듐인 정강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수산화 리튬 그리고 탄산 리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염전에서 나오는 방식, 염수형 방식에서는 예. 탄산 리튬과 염화 리튬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이후로 이런 화학 시간 처음입니다. 네. 낯설죠. 네, 네. 가지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 네. 이 경화면과 염수형의 비율이 어느 정도 둘 다 많이 활용되나요? 아니면 한쪽 비중이 높나요? 둘 다 많이 활용이 되고요. 네. 그 리튬 생산 업체에 따라서 염수형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 업체도 있고 아니면 경화면 쪽에 포커싱을 더 맞춘 업체도 있고 네. 그걸 둘 다 뭐 대부분 업체들 다 같이 하는 걸로 제가 병행하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뭐 생산 비중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좀 더 조사해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경화면 그러니까 결국은 수산 리튬과 탄산 리튬이 경화면에서 나오고 염화 리튬과 탄산 리튬이 염수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은 요 위에 있는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네. 리튬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정리를 딱 드릴게요. 광산에서 뽑아낸 리튬은 대부분 다 수산화 리튬이라고 이해하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염수형에서 뽑아낸 리튬은 탄산 리튬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염수형에서 탄산 리튬을 뽑아서 그걸 또 수산화 리튬으로 또 바꾸기도 합니다. 네네네. 네, 네. 톤당 한 1000불 정도. 아, 저기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화살표가 네, 왔다 갔다 할 수 예,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게 좀 의외로 좀 좀 알면은 도움이 돼서 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왜 굳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냐? 네. 이게 활용처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보시면은 이게 전기차 테슬라 기준의 전기차가 있고 스마트폰 IT 기기잖아요. 예. 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기기들입니다. 뭐 이런 말하기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저사양일수록 탄산 리튬을 씁니다. 아 저사양일수록 네. 핸드폰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탄산 리튬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그림 기준으로는 네. IT 기기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
그리고 테슬라 차 기준으로는 이 스탠다드 모델. 예. 이쪽에서 일부 모델들이 이제 특히 중국 쪽이겠죠. 네. 탄산 리튬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LFP라고 하는. 예. 그 배터리 방식이 탄산 리튬을 쓴다라고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대신에 요 롱레인지라든지 퍼포먼스 고사양 기기일수록 수산화 리튬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분이 되나요? 네. 네. 예.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보실 수 이렇게 물으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수산화 리튬이랑 탄산 리튬이 녹는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은 한 400도 중반에서 녹고 네. 탄산 리튬은 한 700도가 넘어가야지 녹는 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고사양 뭐 전기 차동에서 뭐 이런 롱레인지라든지 퍼포먼스 고밀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니켈도 썼고 망간도 썼고 뭐 하잖아요. 특히 니켈이 중요하잖아요. 니켈이랑 융합하기에 수산화 리튬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탄산 리튬은 너무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네. 니켈이랑 섞기가 어려워요. 아. 예. 그래서 고밀도일수록 수산화 리튬을 많이 쓰고 뭐 또 그것보다 조금 낮은 밀도일수록 탄산 리튬을 많이 쓴다. 예. 이 정도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 내용도 하는데 깊이가 상당하죠. 예. 긴장됩니다. 이게 지금 기초죠? 기초. 예. 오늘 아 이게 근데 이게 네. 이렇게 지금부터는 뭐 과학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냥 산업의 그런 뭐 수급 공급과 수요 이런 얘기를 주로 들을 거기 때문에 뭐 이 기초 내용은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리튬이온 배터리에 리튬이 엄청 그 이름 자체가 리튬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전기차라든지 IT 기기가 막 이렇게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리튬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뭐 흔히들 지금 화면 띄워주시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제가 뭐 숫자를 말해서 무슨 의미인가 싶은 그런 차트인데 그냥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쭉 성장을 하죠. 네.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네. 리튬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중국에서 관리되고 최근. 있는 리튬 가격 지표입니다. 와. 네,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고요. 와. 이게 탄산 진짜. 리튬 기준으로 네, 중국 시장 내에서 이게 위안화 기준이거든요. 예. 보시면은 뭐 2018년도 때는 좀 이렇게 좀 빠지기도 했었지만 쭉 이렇게 좀 빠졌다가 작년 들어서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때 딱 갔어요. 급격하게 올라갔죠. 저게 지금 상승폭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까요? 5배? 5배요? 5배 넘 한 7, 8배? 와. 진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리튬 광산 업체들이 얘기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중국 스팟 가격 기준으로 한 7천에서 한 2만 정도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변동폭을 생각했었는데 이미 2만은 넘어섰고 뭐 4만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다. 와.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엊그저께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했듯이 리튬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이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기차 기업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전기차 네. 기업들의 뭐 리튬, 뭐 니켈, 뭐 망간, 코발트 포함해서 이런 광물들의 가격이 올라가서 원가 부담이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뭐 공유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리튬을 그러니까 전기차 기업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다 하고 있는데. 약간 좀 흥미로운 이 차트이자 표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랑 JP모건이 출처인 예. 리튬의 전 세계 리튬의 수요와 공급에 예. 공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알버말 뭐 탈리슨, 뭐 SQM, 뭐 등등, 뭐 강봉 이렇게 다 있죠. 네. 이게 주요 리튬 플레이어들이고요. 리튬을 생산하는 플레이어들이고 이들의 생산 능력을 쫙 이렇게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들이 사업 전체적으로 이제 리튬을 얼마만큼 생산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요거는 리튬의 소비량입니다. 글로벌 소비량. 예.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요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인 거죠. 차이가 제로가 되네요. 예, 차이가 이제 제로라는 건 딱 수급이 밸런스를 맞는 거고요. 예, 예, 예. 요게 플러스라는 거는 생산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는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뭐 19년, 20년도에는 생산량이 남았죠.
네. 예, 오히려 남았죠. 네. 약간 의외죠. 네. 뭐 남았네 리튬이. 그러네요.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 이것도 사실 작년 추정치기 때문에 좀 바뀌긴 했을 텐데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부족한 것 같지 않다. 네. 올해도 의외로 아주 부족한 것 같지 않다. 2, 네. 3년에는 생산과 수요가 붙네. 예,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생산량이 남은 거고 네. 아래로 올라가면은 물론 이게 추정치이긴 하지만 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21년, 22년, 24년 이 최근 한 2, 3년 언저리는 의외로 수급 밸런스가 아주 망가지지는 않아 있다. 좀 타이트한 정도다. 좀 흥미로운 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리튬 가격, 우리가 시장에서 뉴스에서 접하는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거 그러네요. 대비해서 네. 봤을 때는 뭐야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사실 뭐 지금은 수급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다고 손치더라도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 25년, 26년. 예. 이게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뭐 전 세계 전기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얼만큼 생산하는지, IT 기기를 얼만큼 생산하는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필요한 리튬 수요를 계산해놓고 다 비교를 해봤을 때, 24년부터는 구조적인 리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수많은 기관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리튬 광산 기업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한 3년 후면은 리튬 엄청나게 쇼티지 부족할 것 같아. 야 지금 빨리 좀 리튬 공급 늘려주면 안 되겠어? 많이 하자.라고 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리튬 광산 개발하는데 8년 걸립니다. 8년? 일반적으로. 예. 이 화면 보시면 이게 강봉 리튬 기준 자료인데요. 예. 일단 초기 뭐 펀딩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 차트이긴 한데 뭐 끝까지 딜리버리까지 가면 한 8년. 왜 리튬이 저렇게 유난히 좀 오래 걸릴까요?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겪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어디 있는지는 뭐부터 예. 찾고 예. 그걸 캐내고 또 그리고 이게 리튬을 뽑아낸다고 해서 그게 다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또 뭐 정제를 하든지 뭐 가공을 하든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런 작업들을 보면은 네.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준비해라라고 해도 3, 4년 후에 발생할 수요를 감당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와 이거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뭐 GM, 포드, 뭐 혼다, 도요타,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렇게 뭐 해외 기업 순서로 말씀드렸는데 쭉 보시면은 갑자기 전기차 생산 계획을 팍 늘린 느낌이 있잖아요. 최근 1, 2년 사이에. 그렇죠. 예. 네. 갑자기 테슬라가 막 미친 듯이 막 앞서나가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막 팍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준비가 돼 있을 건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예요. 아, 네. 그러네. 실제로 제가 이런 기업들의 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도 안 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고 이따가 가격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격 협상을 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봤을 때는 예.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봤을 때는 좀 안 되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또 요거는 뭐냐면은 코로나 구간 동안에 또 이런 리튬 개발이 좀 지연이 된 것도 있어요. 코로나 2020년 초부터 봤을 예.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때부터 막 올라가죠. 이때부터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는 이 상황이 3년 후에 이렇게 나타난다. 예.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가 지금 녹록해 보이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네, 계속 보고 있고 물론 최근에 저도 근데 기사를 많이 본 게 전기차가 생각보다 침투율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현재 우리가 글로벌리하게 배터리 생산 캐파가 향후 수요의 10% 수준밖에 안 된다 심각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 지금 같은 이제 소재나 부품 이런 쪽이 그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가 보다. 맞아요. 네. 뭐 동박 소재 이런 프로젝트잖아요. 이런 네, 사실. 동박 소재 네. 이런 것도 보면 3년 정도 걸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갭이 길어버리면 자칫 투자를 많이 하게 될 때는 또 과잉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또 부족하게 생산할 때는 늘리기 어려우니까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좀 심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 만약에 3년 뒤에 저렇게 리튬의 어떤 공급이 많이 차질이 생기겠다.
그러면 뭐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꼭 리튬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전고체라든지 여러 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그게 3년 안에 다 완성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서 네. 이제 양산과 보급이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 한참 그것도 뭐 맞다. 아직 한참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다방면으로 지금부터 뭔가 뭐 미리 준비했었겠죠. 하지만은 뭐 그런 약간 꼭 리튬 배터리가 아닌 뭐 다른 배터리에 대한 뭐 어떤 준비 과정도 좀 있지 생기지 네, 만약에 않을까. 그 좀 예.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생각보다 빨리 진척이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봐서는 사실 리튬이 예 리튬이 뭐 대안이라고 뭐 수소차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뭐 리튬이 사실 제일 뭐 유력한 대안이고 메이저잖아요. 네네.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좀 여기서 봤던 시사점은 리튬 가격은 지금도 뭐 중국 스팟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예. 뭐 저런 수급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상향을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해봤을 때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물론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씨와 같은 경우에는 뭐 클레이가 그러니까 점토를 가지고 이제 리튬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기술에 좀 꽂히셨고 그걸 준비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꽂히면 할 것 같아서. 그게 좀 무서운 점이긴 그죠? 한데. 예. 예. 꽂히면 하시니까. 그분의 논리는 리튬은 정말 풍부한 자원이고 예. 이걸 우리가 순수 리튬으로 뽑아내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이 뽑아내는 기술만 잘 하면은 네. 점토에서도 막 리튬 뽑아내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 네. 지금 플레이어 이제 현재 플레이어 기준으로는 네. 이 수급이 좀 3년 후부터는 엄청나게 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부분인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또 뭐 투자 쪽으로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튬 가격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요. 좋아질 애들과 나빠질 애들, 예. 아, 기업들, 애들은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업들을 네. 고민해 보면은 좀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겠죠. 그래서 뭐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반응이 뭐냐면요, 야 리튬 기업 대박 났겠네 이런 거예요. 네. 이미 아까 그러니까 보여줬듯이 리튬 가격이 예. 미친 듯이 막 일곱 여섯 다섯 배 이상으로 막 오르고 있고 3년에 구조적으로 막 이렇게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게 그러니까. 타이트한 정도가 아니고 이게 완전 부족하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 예측이 되니까 리튬 가격이 대박이 났겠네, 이미 주가 많이 올랐겠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뭐 주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한 2, 3년 동안에. 근데 생각보다 주가가 안 좋아요. 리튬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왜 그럴까요? 예. 대표적으로 여기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미국에서 이제 리튬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얘기 많이 하신 게 알버말, 리벤트. 예, 알버말이 제일 큰 기업이고 알버말. 리벤트. 그리고 이제 강봉 리튬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시장이 좋아서 오른 걸 수 있는데 사실 아까 최근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최근 작년 11월부터 장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 주가와 이렇게 좀 상관성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꼬꾸라지고 있고 왜 제가 리튬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안 좋냐, 말씀드리냐면은 지난번 실적 발표 이런 알버말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실망을 꽤 많이 했습니다. 아 왜? 의외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리튬 가격이 막 저렇게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야, 실적 대박 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막 뛰쳐 갔어요. 막 실적 발표 막 대박 날 것 같다고 베팅하고 했는데 딱 실적을 까보니까 이게 뭐야? 가격은 이렇게 올랐는데 실적이 왜 있다고야? 있다고는 아니겠지만 뭐 왜 이렇게 생각보다 별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보시면은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알버말이 지난 4분기 때 지난 분기 실적이죠. 네. 이거 보시면요. 가격이 19%밖에 못 올랐어요. 이게 평균 가격이에요. 네. 가격이 19%밖에 물량은 좀 빠지고 네. 19%밖에 못 올랐어요. 리벤트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팟 가격은 막 5, 6배씩 올랐는데 매출이 50% 많이 오른 것지만 사실 가격 오른 거 대비해서 많이 안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겁니다. 주요 리튬 기업들이 리튬을 공급하는 고객들 있잖아요. 예. 그 고객들과 맺어놓은 가격 구조가 다 천차만별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의외로 고정 가격으로 픽스된 가격으로 공급을 많이 했던 거예요. 계약 조건이 계약 처음에. 조건이 예, 지금까지는.
알보말 기준으로 보시면요, 이 배터리 그레이드 리튬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리튬 생산에서 리튬 공급량에서 10%만 스팟 가격에 연동해서 팔았습니다. 아. 그것도 중국 스팟 가격에 중국 내에서. 나머지 90%는 일부 베리어블 약간의 이제 변동은 가져갈 수 있지만 거의 그냥 그 중국의 스팟 가격과는 상관없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그냥 거의 고정된 가격,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가격, 그 정도 수준에서 리튬을 팔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리튬 가격 보면서 막 뛰쳐갔는데 막상 실적이 안, 왜 안 나와서 물어보니까 이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체 놓고 봤을 때 한 전체 한 40%가 아예 고정된 가격으로 팔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리벤트도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리벤트가 리튬 가격이 이게 리벤트의 수상화 리튬이 요 선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평균 단가인데 리벤트의 수상화 리튬 평균 단가 보시면요 안 올랐어요. 리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던 구간인데 평균 단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랑 이들이 실제로 영업하고 있었던 사업하고 있었던 가격이 달랐던 거예요. 사업하고 있었던 가격은 고정 가격, 베리어블, 그러니까 약간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네. 변동폭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리튬 가격, 리튬 기업의 약간의 이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요 리튬 기업 중에서, 요 리튬 기업 중에서 그나마 현물 가격에 연동해서 사업을 했던 기업이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네. 딱 한 군데라기보다는 제가 찾은 게 한 군데인데, 네. 여기 있는 SQ입니다. 어. 약간 다르죠? 보시면은 베리어블에 조금, 베리어블에 조금 더 50, 그리고 이건 완전 현물로 30을 파는 거거든요. 80%가 시장 가격에 연동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요. 보시면은 여기 나머지 기업들 여기서 주가 꼬꾸라지는 동안 아 SQM SQM만 녹색인데 예, 예. 올라가는 겁니다. 아. 예, 리튬 가격의 수혜를 막 실적으로 막 계속 받으니까 SQM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보시면 매출이 막 200%씩 늘잖아요. 예. 아 근데 리튬 기업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계약 기간과 저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또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리튬 뭐 가격 이렇게 보면은 뭐 리튬 기업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보면은 좀 생각할 그러니까요. 고려할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보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지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왜 알버말이 왜 리벤트 같은 회사가 리튬 가격을 이렇게 고정 가격으로 뭐 거의 한 절반 가까이로 고정 가격으로 혹은 변동 가격이 있더라도 셀링이 실 그 이게 뭐지? 그 실링이 있는 천장이 있는 네네. 그런 가격으로 팔았나라고 예. 보시면은 예. 이것 아유,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차트가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예.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계속 떨어져 왔던 거예요. 리튬 가격은 왜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공급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1년 단위 뭐 짧은 6개월 단위 고정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약을 맺고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튬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8년짜리 프로젝트라는 회사들이잖아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고 투자비,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보수적입니다, 이들은. 네. 보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협상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하겠죠. 네. 그러니까 낮게 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왜냐면은 오를 거야, 오를 거라 생각은 했겠지만 지금 수급상에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고 내가 여기서 오버해가지고 막 가격을 올렸는데 오버해가지고 변동으로 우리가는 이제 현물에 연동해서 장사하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과거처럼 빠져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 여기서 좀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그럴 거냐 앞으로 그럴 거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화면을 넘어오시면요 앞으로는 요런 진짜 누가 보더라도 뻔한 공급의 초부족 구간에 들어갈 텐데 네. 리튬 플레이어들이 과거처럼 낮은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줄 거냐 혹은 아예 우리는 이제 고정 가격으로 안 하고요 우리는 이제 그냥 시장가에 연동해서 최대한 장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예. 한다든지 그런 식의 계약 안 할 것 같은데 사업 플레이를 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이 부분이 지금 키가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이 네. 좀 계약을 굉장히... 누가 하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네. 그게 좀 사실 좀 고려할 거리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외로 워낙 큰 프로젝트를 하는 그렇죠. 기업이고 네.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뭐 매크로 경기 역시도 그렇게 막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리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리튬 이외에 이제 그 리튬 광산에서 나온 다양한 뭐 부산물이라든 다른 이제 광물들에 대한 사업도 많이 해요. 사실 알버말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이 리튬 배터리 그레이드 리튬 이외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는 많은데 어쨌든 과거에는 좀 불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던 이런 리튬 기업들이 지금은 약간 유리한 포지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이 가격 혁성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진 거고 네.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테슬라 실적 1분기 딱 실적을 봤더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뭐 반도체 부족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반도체는 생각보다 별로 안 부족하고 원자재는 괜찮았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왜 괜찮냐고 얘기하냐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받고 있는 원자재는 옛날에 설정해 놓은 가격으로 받은 거고 요게 녹슨거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계약이 끝나면은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레깅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금 현물 가격과는 지금 레깅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 협상을 이제 누구랑 할 건지 이런 리튬 광산, 리튬 염호 기업들이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뭐 보시면은 뭐 강봉 미중국이죠. 알버말 뭐 와후에 리벤트, SQM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협상 가격 협상을 이제 다시 뭐 사실 프로젝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모든 뭐 리튬 가격을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버말도 그렇고 요거는 리벤트거든요. 생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올해 내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올해가 내년. 네. 어쨌든 과거에 준비해 놓은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생산 능력이 올라가는 구간이 여전히 뭐 수요에 못 미칠지언정 올라가는 구간이 올해 내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이트에서 이제 리튬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요 리튬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가격 협상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주요 리튬 기업들이 지난 4분기에도 앞으로 가격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코멘트. 네. 뭐 좀 빠른 데는 작년 4분기에 가격 협상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고객사와 했다라는 코멘트를 한 데도 있고 올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굉장히 환경이 좀 바뀌고 있다. 네. 단순히 리튬 가격이 오르고 뭐 전기차 쪽 수요가 뭐 높아진다. 그 안에서 이런 다이나믹이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좀 공부한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사한 바가 커요. 그러니까 리튬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가격을 굉장히 좋게 계약을 맺었다. 그럼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죠. 이들에 대한. 근데 반대로 이들이 가격을 이제 높게 이제 가져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원재료를 쓰는 수많은 2차전지 서플라이 체인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지금도 막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지금도 올리고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네, 오버하진 않네라고 하면은 뭐 반대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이 약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뭐 어쨌든 리벤트와 알버말이라고 하는 이 대표 기업이 여기 보시면은 이 미국 상장된 기업 중에서 리벤트 알버말을 많이 보시는데 이 대표 기업이 리벤트가 5월 3일 알버말이 어린날이네요. 5월 5일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번 분기 실적에서 뭐 가격에 대한 얘기를 다 속 시원하게 얘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뭐 힌트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실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외로 보수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버말이 근데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뭐죠? 아까 전에 고정 가격. 근데 그거를 최근에 컨퍼런스 어떤 어느 증권사인지도 까먹었는데 어디 무슨 투자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거 좀 자료를 읽어 보니까 바꾸고 싶어 해요. 막 뉘앙스가 느껴져요. 막 한 40% 정도를 아예 그냥 고정 가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아 이거 좀 우리 인덱싱으로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현물 중국 현물 가격은 절대 안 되는데 좀 이렇게 가격을 따라가는 구조로 바꾸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뭐 그렇다고 또 한 가지 그냥 뭐 제가 좀 리튬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질까 봐 뭐 리스크 요인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들이 뭐 좋은 환경인 건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리스크 요인으로서는 아까 뭐 테슬라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들을
옥죄려고 지금 약간 째려보고 있습니다. 아. 칠레 이런 정부들이. 예. 그러니까 알버마리 칠레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예 생산 쿼터가 규제가 있어요. 이상은 생산하지 말라. 예. 그리고 막 국유화를 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예. 한번 잘 체크하고 어쨌든 뭐 5월 초에는 이런 리튬 기업들의 네. 실적을 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리튬까지 아주 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예,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 정의삭 이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네. 네, 저희 리튬 아마 들어는 봤는데 잘은 모르겠는 정말. 그리고 리튬에 대해서 저희 조금 예. 깊게 공부해본 시간이었고요. 저희 3부 많이들 기다리시는 장인철님 와 계십니다. 저희 광고 보고 와서 바로 3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